자신상에 역시 33년 된 그런 가게들입니다. 248-8649, 051-248-8649. 아, 이 집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야, 엄청난 크기의 전복, 그 다음에 가리비, 해삼. 야, 뭐 해삼이 아주 그냥 주먹만 합니다. 지금 추우니까 뭐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데 주먹만 합니다. 와, 저 피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주 대합, 낙지, 여러분. 그리고, 예, 한번 보시랍니다. 따따따따따, 보시랍니다. 야, 전복. 와, 이런 것은 저 1kg에 몇 미 당기죠? 1kg에 몇 미? 아, 11마리. 1kg에 11마리가 당긴답니다. 9만원요? 아닙니다. 5만원. 5만원이랍니다, 여러분. 와, 1kg에 11마리 당기는 거 5만원이랍니다. 여기 지금 대방어 한 마리가 이렇게 지금 손님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손님 벌써 사가고. 예, 반은 사가지고 가고. 반은 남아있고. 자, 대방어입니다, 여러분. 야, 요즘 뭐, 방어가 제일 맛있는. 예, 참돔. 참돔. 잠깐만. 예. 하나 찍어 놓을게요. 예. 여러분, 참돔. 이 정도 되면 1.5kg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어, 잘라내요. 1.5kg까지. 예. 1.5kg죠? 예, 1.5kg 될 겁니다. 키로당 얼마씩이죠? 이거 5만원, 1.5kg. 1.5kg에 5만원. 갖고 가는 건 4만원, 먹고 예. 가는 건 5만원. 아, 먹고 가면 5만원, 갖고 가면 4만원이랍니다. 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야.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화신상의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부순행. 부순행. 야. 부순행, 제주도가 고향이세요? 제주도, 고향. 아, 고향이 제주도. 그 고향부가 제주도 성씨인데, 예, 예. 부신이랍니다. 얼른, 저, 회장님 되셔야지, 이제, 회장님. 아유, 이제 그만 돼야 되지, 이래, 예.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연세는 묻지 마세요. 아, 안 묻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금년에 장사는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잘 되게 해드릴게요, 예, 누님. 알았어요.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진성상해입니다. 진성상해. 아, 여기 신동아 자갈치 시장 진성상해. 051-247-96955. 9565입니다. 여기 범돔도 보이고요. 아, 여기 오늘 범돔을 제가 나고 나서 처음 봅니다. 범돔. 야, 이거는 버거네요, 버거. 제 도다리도 보입니다, 도다리. 범도다리입니다. 저 여기 대게도 보이고요. 대게 아주 멋진 이런 해산물들이 잔뜩 있습니다. 낙지 세발낙지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아주 맛있는 지금 생선들이 수산물들이 맛있는 철입니다 지금이. 두두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진성상에 20년 되셨다고요. 예, 아주 적은, 작은 세월은 아닙니다. 예, 여기 제가 오늘 방송 잘해 드릴 테니까,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한 거 다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네. 제가 손님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신동아, 신동아 자갈치입니다. 매일상에 125호입니다. 051-247-3709. 야, 여기 큰 방어, 대방어 한 마리가 지금 토막이 나가지고 나머지를 지금 손님 상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줄돔, 그 다음에 참돔, 와, 여기 뭐, 붕장어, 밀치, 그 다음에 소라, 와, 이건 뭐, 이거는 뭐 전복인가요? 예? 굴, 자연산 굴입니다. 여러분, 자연산 굴.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예? 한 마리에 5,000원씩이랍니다. 이게 자연산 굴입니다, 여러분. 아, 맛있죠. 이거는 양식 굴이고요. 여기 저 앞에 킹크랩인가요? 대게. 대게인가요? 대게도 보입니다. 여기 매일상에, 여러분, 매일상에 꼭 좀 기어가십시오. 박영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상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와, 그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청춘을 뭐 거진 다 바치다시피 하셨네요. 인생을 다 바치신 겁니다. 제가 홍보 잘해드릴게요. 앞으로 손님 많이 오실 거예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일상회입니다. 여기 신동아 자갈치입니다. 한일상회 87505-1245-0306입니다. 야, 이게 뭐 33년. 그런데 오늘 여기 수족관이 텅 비어버렸어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예, 예, 참돔도 보이고요. 아, 야, 많이 손님이 너무 많이, 아까 하셨어. 예, 손님들이 많이 오셨던 모양입니다. 김옥기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3년을 하셨다는데, 제가 보니까 33년을 빼면 한 7, 8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몇 살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33살. 33살 때부터? 그러면 나이가 지금 올해 몇이라는 겁니까? 55년생. 그래요? 야, 도저히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한 40쯤으로 봤는데. 55년생입니다. 55년생. 네. 그 55년생이면 66인데, 네. 거짓말 하시는 것 같다. 아, 아니요. 아, 정말 해를 많이 잡으니까 머리도 하나도 안 세고, 정말 아주 피부도 곱고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 잘해드릴게요. 예, 장사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부천상회입니다. 신동아 자갈치입니다. 여러분, 부천상회 051-246-6806 제 79호 가게 번호가 79호입니다. 여러분, 여기 밀치, 그 다음에 감성돔. 예, 감성돔. 대방어. 대방어. 대방어는 어딨죠? 아, 대방어는 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화면에서는. 하여간 대방어가 저 안에 있습니다. 맛있고. 예, 지치도 보이고요. 지치가 그런데요. 옛날에는 천덕꾸러기였는데 지금은 지치가 아주 지치가요. 이게 양식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아주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복인가요? 소라인가요? 전복. 소라. 전복, 소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황토빛 나는 거 이것은 소라고, 밑에 약간 그 베이지색 나는 것은 전복입니다, 여러분. 아, 우럭도 보이고요. 약간 졸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졸려가지고 지금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입만 끔뻑끔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지면 딱 치고.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부천상회 꼭 좀 기억하십시오. 부천상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천상회 33년 되었답니다. 여기 심상숙 여사님,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배대열의 세상 만사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잘해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김해상회입니다. 여기 신동아 자갈치 김해상회 051-248-9822네요. 야, 여기 진짜 엄청난 크기의 대방어가 한 마리 보입니다. 대방어 이 정도 되면 9kg가 넘어 보입니다. 이게 몇 킬로 나가죠? 9kg예요. 아니, 이 전체가 한 마리가 몇 킬로 나? 한 마리가 8kg 500. 8kg 500. 예, 9kg 좀 닿는데 8kg 500이랍니다. 자, 이게 낚시로 가지고 예, 잡은 거예요. 자연, 예, 방어는 양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밀치도 보이고 줄돔도 보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여기 뿔소라. 이게 소라 이름이 뭐예요? 털고동입니다. 예? 털고동. 털고동? 이게 털이 어디 있어요? 이게 털이 많잖아요, 가요. 아, 털고동이랍니다. 아, 털고동. 아, 털이 있구나. 예, 털고동입니다. 털고동. 이게 맛있는 고동이죠? 맛있는 고동이에요. 예, 여기 피조개도 보이고 뿔소라도 보입니다. 뿔소라. 이게 지금 금방 잡아놓은 것이 뿔소라입니다. 뿔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뿔소라입니다, 여러분. 우렁생이 맛있을 철이죠. 예. 아, 윤정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2년 되셨다고요? 네. 정말 아주 오래오래 예? 운영을 하셨네요. 네. 정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진짜 바뀔까요? 예. 올해 68입니다. 68? 네. 저는 58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도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사 잘하시고, 금년에 장사 못했던 거 이걸로 제가 많이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도상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산 신동아 자갈치 시장입니다. 051-246-4483.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051-246-4483입니다. 야, 이 조그만한 돔들, 자리돔도 보이고요. 이 돔은 작아도 맛있습니다. 자리돔. 여기 낙지, 시발낙지. 야, 밀치. 야, 꾸럭. 광어. 범돔. 지치. 지치. 자, 여기 방어 큰 거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손님 식탁으로 팔려나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살아있는 지금 대방어는 안 보이네, 대방어. 어, 여 오징어 보이고요. 여 방어 여러분 보이시죠? 야, 저기 10kg도 넘는 대방어 한 마리. 여러분 보이시죠? 대방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도상에. 예, 장옥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신동아 시장을 찾아왔는데 여기 33년이나 되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예, 올해 장사는 좀 어떠셨어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이 예, 드셨죠? 예, 예. 제가 홍보 많이 해가지고 예. 손님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완도상해입니다. 신동아 자갈치 시장 완도상해 051-246-2449 051-246-2449입니다. 여러분 여기 역시 방어 처리돼서 방어가 지금 확실히 다릅니다. 야, 이거 뭐 방어가 지금 이제 금방 가셨습니다. 이분이 금방 가셨습니다. 방어 어르신이 금방 가셨습니다. 참 사람들 잔인합니다. 우리 완도상해 사모님 이렇게 잔인해 보이지 않는데, 아, 예, 어쨌든 좋습니다. 잡아야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잡아야 먹죠. 예, 먹으려면 잡아야죠. 예, 아무튼, 예, 굴도 보이고요. 전복도 보입니다. 여기 아주 신선한 생선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완도상에 여러분 051-246-2449 이 집에 오시면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자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인대학을 제2기로 수료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미정 여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2년 되셨다고요?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손님들 오시면 친절하게 좀 잘해 드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처리상해입니다, 여러분. 051-243-9912입니다. 40호 가게 넘버, 가게 번호 40번입니다. 야, 여러분, 여기 대방어 보이죠? 대방어, 이 정도 되면 8kg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사장님, 이거 한 8kg 되지 않습니까? 8kg. 대방어. 예, 예. 한 9kg 정도. 9kg 정도 되겠답니다. 제가 하긴 뭐 손이, 눈이 저울은 아니니까, 예, 9kg. 2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 엄청난 크기의, 저거는 사장님 전복이에요? 전복? 아니요, 벚꿀입니다, 벚꿀. 아, 벚꿀. 벚꿀이랍니다, 여러분. 자연산 굴입니다. 큰 소라도 보이고요. 저 뿔소라도 보이죠, 여러분. 광어, 우럭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32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처리상에. 그런데 이 주인이 인수한 지는 지금 16년째랍니다. 철이, 우리 철이 아저씨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부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얼굴이 호감이 아주 싹 가는 그런 얼굴입니다.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올해 장사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야, 그 코로나 참 사람 많이 괴롭힙니다. 예, 예.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토우상해입니다. 신동아 상가, 자갈치 상가입니다. 자갈치 시장. 여러분, 2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여기 방어, 뭐 소방어도 보이고, 야, 여기 굴, 저 벚굴이라고 합니다. 벚굴. 자연산 굴입니다. 여기 오래된 가게이고요. 서우상에 저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방문해 주셔가지고 서우상에 우리 사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좀 필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서우상에가 지금 시작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5년 됐어요. 25년. 네.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네. 그대로 세상 만사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금상해입니다. 신동아 자갈치 시장 안에 있는 만금상해 051-246-7111번입니다. 여러분, 꼭 좀 번호 기억하시고요. 우리 여기, 만금상해, 새만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금상해입니다. 저렇게 대게, 그 다음에 소라, 그 다음에 조개, 줄돔, 다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범돔도 보입니다. 범돔. 너무나 아주 멋진 범돔도 보입니다. 아주 고기가 맛있다고 하네요. 범돔이 오늘 보니까 집집마다 다 파는데 제가 왜 저걸 못 봤는지 참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저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어, 대방어 이 정도 되면 한 9kg는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예, 9kg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한 마리에 2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동창회 같은 거 하실 때 한 마리 떠가지고 택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이거 진짜 한 30명, 한 40명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아주 맛있습니다. 요즘 대방어가요. 여러분, 많이 좀 전화 좀 해주십시오. 여기 만금상해 051-246-7111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철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만금상해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아, 25, 6년 됐습니다. 25, 6년. 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대문하기 전까지는 초박인데요. 예. 63년 토끼띠. 아, 63년 토끼띠. 야, 지금 그런데 아주 점점 젊어 보입니다. 청춘 같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어요. 술로 많이 먹어서. 그 뭐 좋은 회 먹으니까 그 뭐 먹어도 괜찮겠죠. 제가 홍보 잘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장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신동아 자갈치 시장입니다. 아시아 상해네요. 051-255-8653 7호입니다. 아시아 상해입니다. 야, 역시 지금 방어철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방어가 한 7kg에서 8kg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방어 보이시죠? 7kg 내지 8kg 정도 되어 보입니다. 여기 졸려서 지금 오늘 일요일날 낮에 낮잠을 자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참돔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지금 뭐 이 돼지머리도 아닌 것이 이 방어가 이렇게 머리가 착 해가지고 하늘을 지켜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는 줄돔. 예, 여러분, 방어, 대방어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 대게도 보이고요. 대단한, 예, 이 대게입니다. 여러분, 대게. 이 국내산인가요? 러시아산. 아, 러시아산 대게입니다. 여러분, 야, 대게는 1kg에 얼마 합니까? 6만원. 6만원. 요즘 대게가 살이 찼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우도 보이고요. 피조개도 보입니다. 여기 개불, 해삼, 다양한 이런 상품들. 아, 정의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거 대를 이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데. 예. 33년 되셨다고요? 예. 와, 근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꽃미남이십니다. 아, 예, 제가 홍보 좀 잘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고객님들 찾아오시면 더 잘해드리고. 예. 금년 장사가 좀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아무래도 타격이 좀 큽니다. 있습니까?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